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네. 2024년 연말 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뱀띠 여러분들. 제가 2024년, 그쵸? 갑진년에 뱀띠 여러분들을 좋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제 촬영 기준으로 11월 달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영상이. 한 해를 돌아보면은, 그래도, 무난했다, 뭐 그냥 무탈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경기가 좀안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의 운기만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 나라의 운, 뭐 주변 환경의 운, 내또내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떠한 사람이 있냐?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운만 강하다, 내 운만 좋다고 해서 인생에 뭔가 좋은 지표로 향해 달려가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충분히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9월달, 10월달에 허물을 벗고 재정비를 하는 뱀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재정비를 하는 기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9월달, 10월달 우리가 추석도 했었고, 그쵸? 여름에서 이렇게 겨울로 넘어가는 뭔가 마음의 환절기라 생각하고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달, 12월달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띠별 운세를 살펴보니 뱀이 하늘 이렇게 이쁘게 품고 있는 모습들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의 뭔가 일상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뭔가 이렇게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만큼 뭔가 신경적인 부분에 많이 예민해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성장하는 일, 그래서 뭔가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이직을 준비하고 뭔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더 나아짐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을 잡아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고독수나 외로움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성장을 하거든요. 인간이 크게 발전할 때는 뭔가 유명한 철학자들의 삶도 그렇고 큰 위인들의 삶을 봤을 때참이 고독과 외로움은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도 요 운기 잘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물들 보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36살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1월, 12월, 11월달 운기 어떨까요? 5방기. 짠! 조금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내가 좀 알을 품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단절이 일어난다? 좀 혼자 있는 시간을 크게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12월달의 운기를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차차 나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크게 성장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명예적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뭔가 과감히 투자를 하는 그런 운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승진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추후에 나의 뭔가 명예적인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돈을 뭔가 투자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쵸? 배움에 있어가지고 때와 장소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독수가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뭔가 조금 시술을 받는다거나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할 일은 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도 이때 뭔가 건강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은 여유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쓸때잘 써야 되는 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선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8살이 되는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5방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오! 대길의 운기가 들어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굉장히 큰 알을 품으시는 것 같아요. 자, 12월 달 어떻게 될지 살펴보니까, 어우, 야, 퍼펙트합니다. 진짜 간만에 빨간 색깔, 흰색 깃발 이렇게 뽑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때 우리 정산의 뱀띠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큰 포부를 위해서 큰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고자 큰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간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하늘에서 사람을 크게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 그 마땅한 그릇을 넓혀서 그 운을 받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인간사의 덕망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본인의 뭔가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주변 사람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잔병치레나 지병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컨디션적인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은 허리띠를 조금 쫄라매야 되는 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자잘한 금전들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활비라든가 내가 씀씀이는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60세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1월 달 될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난하다. 바삐바삐 움직여야 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12월 달에는 오, 이런 것들 조금 시련과 고난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급하게 대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일들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특히나 우리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이때 뭔가 식구가 늘어나고자 하는 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넓어지는 가정사도 그럴 것이고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운기를 가지고자 뭔가 부동산 이사를 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확장한다든가 뭐 그러한 일사들이 계속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특히나 인간사의 덕망에서는 아랫사람의 덕망이 굉장히 높아지는 운기니 내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베풀어왔던 덕망들이 크게 돌아오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활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분출을 안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럴 때는 좀 동적인 취미생활 무조건 꼭 하나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은 몇 배로 돌아오는 큰 재물로 돌아오는 운기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죠? 까치들 다리를 많이 고쳐주시다 보면은 굉장히 큰 덕망이겠다. 사람한테 쓰는 돈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72세가 되는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역시나 다사다난하다. 이것저것 움직일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2월달을 살펴보니까, 아, 요런 것들이 역시나 조금 어려움을 겪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뱀이 알을 품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자, 특히나 요때는요, 건강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 뭔가 내가 해왔던 일들 말고 새롭게 뭔가 도전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의 덕망을 많이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이든 타이반이든 주변의 흐름에 흘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적인 것도 새로운 일, 내가 안 해봤던 일들 많이 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을 좀 맡기면 되겠다. 근데 요 5반기로 봤을 때는 좀 저항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흐름에 몸을 맡겨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사의 덕망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치고 그런 운기가 들어오게 돼요. MBTI에서 E 성향인 분들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을 거고 I인 성향인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기인의 수가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근데 허리가 또 내가 나랑 사대가 맞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치료법이 막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나랑 맞는 치료법을 가진 의사 선생님 만나듯이 내 건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인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재물은 아니지만 소소한 재물이 꾸준하게 붙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재물이 필요한 일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꾸준한 재물이 잘 붙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만큼 좋은 성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뱀띠 여러분들 2024년 대망의 갑진년 연말 운세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열심히 저도 이렇게 우리 뱀띠 여러분들과 띠별 운세를 찍어보았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말씀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명학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너무 이렇게 운명학적인 걸 맹신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운기를 참고해가지고 뭔가 받아들였을 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가득하기를 하늘 두는데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